세월 따라 노래 따라. 안녕하세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번 영상은 그동안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새로 만들어져 왔던 노래들을 한 곡씩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목을 뭘로 하지 고민하다가 우리 이길승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이런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촌스럽죠. 그렇지만 이 제목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 제목으로 이 순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함께 공동체 안에는 3명의 음악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이길승 목사님, 박용곤 형제님, 그리고 저. 저희가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게 된 노래들이 있어요. 뭐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 만들지 못해서 몇곡 없지만 다른 두 분은 노래들이 많이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찬양곡들을 같이 부르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나눠 부른다는 것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든 노래부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2015년 8월 보리떡교회 예배였는데요. 요한 목사님께서 노 임팩트맨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영화 설교를 하셨었어요. 그게 다큐 영화인데 무슨 영화냐면 뉴욕에 사는 어떤 한 아저씨가 어느 날이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아, 나부터 좀 생활을 바꿔봐야겠다 해서 쓰레기도 거의 나오지 않게 일회용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기도 거의 쓰지 않고 뭐 교통수단도 그냥 걸어 다니고 물도 별로 쓰지 않고 이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서 그런 과정을 찍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힘든 일이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또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를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받았을 때그 내용도 환경을 보호하자 그런 내용 이게 다예요. 환경을 보호하면 뭐 복을 받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환경 오염에 대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설교 주제라는 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전도 많이 하면 상 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결론들로만 설교가 된다면 설교와 연관지어서 노래할 노래들이 이미 너무 많은데 이 교회 설교자들은 너무 설교를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선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래들은 주제가 그렇게까지 다양하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설교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지점, 그 중간에서 설교로부터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선곡을 제가 해야 되는데 도저히 환경 보호에 대한 노래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든 노래, 죽게 하듯이라는 노래인데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사람 주께서 만드신 것이니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 아끼고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하겠네. 짧고 쉽죠? 이날 본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예, 이 말씀이었는데요. 주께 하듯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결국은 내 맘대로 할 거면서 그냥 나의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할 거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 아니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하지 않더라도 나의 의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 것 같아요. 주께 하듯 또 주를 위해 비슷한 표현 같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주를 위해는 왠지 아 그래 내가 너 위해서 이거 다 그냥 해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주께 하듯 이라는 말은 뭐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은요 진짜로 주인 나의 주인에게 복종하듯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이런 뭔가 피해갈 수 없는 겸손함과 정직함을 담은 단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 설교 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를 쓰게 되었어요. 제가 이 노래 만들고요. 이 노래는 워낙 주제의 특수성이 좀 있어서 이거 뭐 한번 부르면 뭐 다음에 부를 일이 뭐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 노래를 만들고 얼마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어떤 외부의 어떤 기도회에 특송을 요청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생태보전지역에 이제 시가 난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 거기서 하는 기도회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그 기도회를 위해서 그 곡을 쓴 것처럼 아주 잘 맞게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주께 하듯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 그 마음을 대하는 것을 또한 주께 하듯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함께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모든 아름다움